홀로그램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우측에는 다이나믹프로 정품 스티커. 프랑스에서 불리는 골드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SFC는 저 같은 세대라면 슈퍼 패미컴이 생각이 날 텐데요. 슈퍼 피규어 컬렉션의 약자라고 합니다. 넘버링 53번째. 골드락과 함께 UFO 로보 그랜다이저라고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피규어 모습. 뒤쪽에 피규어 전신. 아래쪽에는 영어와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로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나루토나 유유백서 피규어도 나왔었네요. 크리스마스 양몽 피규어도 있었고, 데스노트 피규어. 박스 안의 배경은 조크 프레드가 살았던 베가성 배경이 아닌가 싶고요. 본품은 블리스터 포장에 끈으로 묶여 있고요. 바위 영상에 받침대가 들어있습니다. 유광과 무광이 적절히 도색이 되어 있는데요. 투명하게 헬멧도. 이게 움직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헤드는 하나만 들어있습니다. 다 고정이라 머리도 움직이지 않고요. 복근의 그라데이션 도색도 잘 되어 있고요. 발 부분도, 다리 부분도 그라데이션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